야, 여기 연동까지 꼭 확인했고요. H5 보면 여기 보시죠. 밑에 보시게 되면 요 주소 표시가 있어요. 요좀 밑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쭉 내려 보면 I 조건부 조처리라고 있죠. 요거 여기 보시게 되면 익스플로 버전별로 해서 시스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설정할 수 있는 건데 맨 밑에 조건부 주소 처리 예를 보시게 되면 요거를 한번 복사해 볼게요.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사이트로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주석 표시 같지만 주석 표시는 아니에요. 얘네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익스프로가 8이 들어왔을 때는요. 경고창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는 문자를 띄워줄 거예요. 이거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봐야겠죠. 그러면 익스프로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저렇게 조건식을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 사이트 주소를 복사해서요.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조건식이 떴죠? 제가 지금 익스플로 8이거든요? 8에서 이런 메시지가 떴어요. 그러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9로 바꿔볼게요. 9로 바꿔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익스플로에서 확인해 보면, 안 뜨죠? 익스플로 9에서 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한 거예요. 조건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H5는요, H5C5는요, 아까 설명 보면, 위에 보면 얘는 익스플로 6, 7, 8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요.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LT는요. 여기 LT라고 돼 있죠. LT는 밑에 내려 보시면 여기 LT라고 돼 있죠. 미만이라고 돼 있어요. 미만. 그래서 저는 9 미만. 요렇게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이쪽에 가서 여기다가 요렇게 넣어주는 거죠. 9 미만이라고 해주고요. 스크립트가 여기 들어갈 거고 끝날 때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식은 다시 잠시 지워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익스프로 9 미만이면 9가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8, 7, 6이 들어왔을 때는 요 스크립트 파일을 읽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조건식을 걸어놓은 거예요. 왜냐면 최신 버전까지 이 파일을 이게 꼭 필요한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파일을 다운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H5는요 주석으로 해놨어요. 조건식 주석으로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면 익스프로에서만 작동이 되겠죠.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H5C5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복사해 놓으시면 되고요. 복사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H5 간 다음에 그 밑에는요 파비콘 있죠? 파비콘도 하나 등록해 줄까요? 이것도 하나 해서 이쪽에 가서 여기다가는 또 주석 표시로 파비콘 앤 여기다는 아이콘을 설정해 줄 거예요. 파비콘 하나 설정해 줄 거고요. 파비콘은 우리 보시면 에셋에 보면 ICONN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 폴더에다 넣어놓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아이콘 등록하는 것도 있죠. 그것도 원래 이거 말고도 내용들이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우선은 임시로 이렇게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 작업하면요. 모바일에서도 나오게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반응형이나 모바일로 만들어 놓은 요 소스를요, 안드로이드 앱이나 아이폰 앱에다가 겉에다 씌워서 그 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이트를 또 앱으로 다운받기도 할수 있어요.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콘하고 파비콘을 다 설정해 놓을 건데요. 주소는 이렇게 막 일치해 놓으세요. 여기 보면 아이콘이에요. ICO가 아니라. 그래서 아직은 없지만, 그렇게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 거라서 사이즈가 요거밖에 없지만, 원래는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우선 이렇게만 넣어놓을게요.
되셨죠? 그래서 파비콘까지 정리가 된 거고요. 거의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웹폰트 설정해 주는 거, 웹폰트 설정해 줄 거예요. 그냥 나는 곧 이건 쓸 거니까 이것도 하나 설정해 줄게요. 그냥 뭐 하나 해주죠. 여기다가 웹폰트 하나 설정해 줘서요. 나눔 코딕하고 그 다음에 나눔 브러쉬 얘가 하나 설정해 줄게요. 요거 하나 딱 설정해서 미리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웹폰트도요. 아, 포트폴리오 작업하면요 구글 폰트를 더 많이 쓸 텐데 우선은 임시로 요거 작업해 놓을게요. 웹폰트. 그 다음에 조건부서 처리. 조건부서 처리는 아까 살짝 했죠. 버전별로 확인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익스플로 미만 들어왔을 때는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표시를 떠야 되죠. 우리도 8부터 7, 8부터 맞추긴 할 거지만 이런 메시지는 좀 띄워주게 해줄게요. 띄워주게. 그래서 그거는 이쪽에 아마 가시면 기존에 해놨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쓸게요. 여기 써있는 게 있거든요, 요거. 이거 한번 드릴게요. 요거 하나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서. 넣으신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죠. 뭐라고 뜨는지. 이렇게 한번 넣은 다음에, 확인을 익스프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비록 H5로 작업하지만, 익스프로까지 확인을 하긴 할 거예요. 사실, H5 작업하면서 밤미형 작업하면서 익스프로 7, 8까지 확인한다는 거는요 완전 무식한 짓이죠. 보통 밤미형 하면요 익스프로는 거의 다 포기하게 돼요. 안 하게 되는데 우리는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요 보시니까 이렇게 뜨죠. 익스프로 8이 뜨니까 여기에 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클릭하면 여기 클릭하면 업그레이드 주소 있죠. 주소로 연동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조건식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글씨도 파란색으로 하니까 안 보이네요. 글씨를 파란색으로 해놨을까요? 그러면 여기를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는 살짝 바꿔주면 되죠? A링크. A링크 아직 설정 안돼 있어서 그렇죠? 그거는 리셋을 세팅하면 아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LT는요, 이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8 이하면요, 7, 8이 포함되는 거, 6, 7, 8 이기는 거죠. 만약에 익스프로가 678이 들어오면 이렇게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하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띄울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위에다가 저거 하나 해놓을게요. 여기다가 스타일 설정을 하나 해놓을게요. 스타일 설정해줘서 링크죠. 링크 여기에서 에셋에 CSS에 리셋이라고 이렇게 하나 해줘야겠죠? 리셋.css 요거 하나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하나 여기 딱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나 세팅해줄게요. 이렇게 스타일 세팅 하나 해줄게요. 이건 다 미리 만들어놨죠?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얘거 확인해 볼게요. 그나마 검은색으로 좀 바뀌었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익스프로 8이나 CSS는 이렇게 메시지가 띄우게 작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요 조건식보다는요 JS 조건식을 많이 쓴다고 했죠. 그게 나중에 더 편하다고. 앞에다가 i7, i8만 붙이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쪽 사이트에 가보시면
사이트에 가보시면 저는 JS 조건부 부서처리 할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파란색 되어 있는 부분 있어요. 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도 다운받을게요. 다운받으시면 다운로드 집 있죠?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요. 이것도요. 다운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풀어서요. 압축을 풀어서 여기에 보면 iChecker Mi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Checker Min이라고 하는 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러분 D드라이브에다가 넣어놓으시면 되겠죠. 여기에 Corporate가 아니라 어디니? 오케이. H5Asset에 JS에다가 똑같이 넣어놓으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업로드 시켜줘야겠죠? 리스펜실 폴더 자체를요, 저는 업로드 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싹 다 업로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스크립트 설정했는데 여기 있죠? 여기다가 I 체크라고 해놓을 거예요. 체크라고 해놓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스크립트 설정 하나 해줄게요. 얘네들은요,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만 해주면 되고, 타입은 설정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src라고 작업해주고, 얘도 asset에 js의 이름 보면은 이름 복사 있죠? 여기에 보시면, copyname이라고 있어요. copyname 하신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야 오타가 없죠? 그래서 iChecker까지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꼭 확인하라고 했죠. 확인 사살 하셔야 돼요. 여기 가서 여러분 사이트에 가서 작업한 거에 가서 요거 두 개를 제대로 됐는지 이렇게 연동이 됐죠. 저는 이렇게 연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확인 사살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세팅을 한 거예요. 웹표준보다 훨씬 복잡해졌죠. 복잡해졌어요. 더 복잡해질 건데 지금 이 정도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선 세팅을 할게요.